광주 남구의회는 2020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의결해 2020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구회는 올한해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9회, 86일간의 회기를 진행하며 공식적인 의사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